자, 여기를 여기를 한번 첫째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를 잘 읽어보세요? 손님 읽어. 초기 경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야에는 건전한 산야와 아니 여기 첫째부터 네 건강경 수행론 아니 여기 여기를 보세요 첫째 초기 경전에서 지향하는 건전한 산야 4페이지 4페이지 초기 경전에서 지향하는 건전한 산야는 수행 과정에 있는 수행자가 어떻게 산야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행 과정을 다 성취한 아라함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경과 정사후의 정사유의 실천적 방법으로 건전한 산야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것이다. 반면에 건강경에서는 일체의 보살을 모두 성취한 여래지의 입장에서 산야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산야를 초월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구차재정의 수행은 산야를 순차적으로 여의는 과정이다. 멸진정은 상수멸정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상태는 일체 산야를 여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앞에 사선은 모두 정신적 즐거움과 신체적 행복감인 행복감의 느낌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선이고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선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 선정의 희락은 오용락의 희망을 여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수상행을 여의어 더 미세한 식을 다스리는 것이다. 곽간에 구역이라는 관찰과 사유가 있는 즐거움을 초선의 반면 이선은 곽간을 여인 정신적 즐거움과 신체적 행복감이다. 제2선은 초선과 동일한 희와 락을 경험하지만 반면에 거친 상념은 상념을 버린 선정의 상태이다. 제3선은 관념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즐거움인 희를 버리고 실체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신체적 행복감이 행복감인 락만을 느낀다. 그러므로 3선은 제2선에 비해서 좀 더 순도 높은 상념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제4선은 낙마저 버려서 보라키우가 다 씌어진 평정의 상태이며 이때에 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주관적 감정을 떠나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4선의 상태를 초선과 비교한다면 보라키우의 감성적 산야가 많이 쉬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선생님? 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글이 왜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누가 이해한 사람이 있는가요? 초기 경전과 경전과 시각의 차이가 있고
구분을 내가 했구나. 자, 이 구분을 내가 왜 했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금강경에서는 산년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중간에 단계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초기경전에서는 산야를 마지막에는 다 버려요. 마지막이 언제죠? 이 산야 외다이따니로다 상수멸정에서 상수멸정에서는 다 버리게 돼요. 상수멸정에서는. 근데 이 상수멸정을 그냥 올라가는가요? 단계가 있잖아요. 이 상수멸정에 버리는 것은 여기에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자, 초선에서는 뭐를 버려야 돼요? 초선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선에는 윗다가 밖에 대한 살핌, 밖을 살핌이라고 하는 그런 윗다르까라고 해요. 밖을 살피는 것으로서 뭐를 버려야 돼요? 치락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윗자락 안을 고차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윗자라라고 해요. 거기에 나와 있죠. 한문으로는 사, 살필 사자, 그 다음에 살필 심자, 살필 사자로 한문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있어요. 안을 고찰함을 통해서 이 심리적인 안을 고찰해가지고 뭐를 버리게 되죠? 심리적인 오장을 버리는 거예요. 오장이 뭔지 기억나죠? 다섯 가지 장이에요. 탐, 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혼침, 그리고 또 도거, 그 다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심리적인 장애를 안을 관찰하고 이 밑자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오장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개를 버리고 나면 이 빗달가와 빗자를 통해서 이 두 개가 벌어지게 되면 칠학과 오장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 뭐가 발생해요? 삐띠, 하고 숙하, 시락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 집중을 하니까 애각 같다. 일념 집중, 일념이 집중돼요. 일념이 집중되어 있는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치락과 오장을 버리게 되면은 시락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몇 선이라고 해요? 몇 선이에요? 거기 네, 초선이라고 하잖아요. 자, 초선은 그러면은 뭐가 버려진 거예요? 치락과 오장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서 초선을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선은 뭐를 버려야 돼요? 이제 치약과 오장이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졌어. 어느 정도 사라졌어. 그러면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빗다를까 빗자라야. 이 심사란 말이에요. 이게 더 필요해요? 안 해요? 이게 필요 없죠? 그러면 심사가 사라지고 삐띠, 숙하, 애가 같다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2선이라고 해요. 자, 2선에서는 뭐가 사라졌어요? 빗닦아, 빗자라.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할 때 내가 혹시 악한 행위를 말로써 내가 말을 할 때 나 자신의 언행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을 움직일 때 나의 행위를 관찰하고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 이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저절로 법다운 말과 행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헛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내가 제대로 말을 하고 있는가? 라고 관찰하는 것을 그걸 심, 비타카라고 하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관찰하는 것을 빗자라 사라고 해요.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처음에 이제 출가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행을 할 때 10년 정도를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다스려져서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이선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살피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는 사량과 분별의 기능이 필요하고 사량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자기가 도덕적이 되었을 때 그때는 그 사량과 분별을 없는 상태에서 희락과 일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삼선에서 희도 떨어지고 락과 일념이 있다. 자,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이선하고 삼선하고 차이점을 그게 뭐가 대단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월스님. 예. 뭐, 이 이선과 삼선이 차이점은 뭘까요? 희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 희가 떨어졌는데 희가 떨어진 것이 뭐가 더 높다 이 말이야. 이 희가 떨어진 것이 무슨 그 중요성이 있을까? 희가 아마 조금 더 락보다는 거친 아, 조금 더 이유 있게 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관계성에서의 주권이 없어지는데 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즐거움.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신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다니겠어요? 정신적인 즐거움은 내 마음속에서 추구한 것의 결과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없으면 이제 정신적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 불만족이 있을 때 그때 정신적으로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 어떤 즐거움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주 기열이 잘 놀기 때문에 몸이 쾌활쾌활한 상태는 그거는 뭐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이 신체적으로 아주 평화로운 상태 이제 그 상태가 있는 삼선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선에서는 이 희락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냐면은 샤띠 아라차르면 있고 그 다음 우베카 평온함 평안함이라고 이렇게 변하는데 우빠 플러스 익샤거든요. 우빠 플러스 익샤. 네, 익샤는 to see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빠는 가라앉히다. 그래서 가라앉히고 보다 이거를 성가에서는 적적 성성. 그래서 이 사선의 상태에서 이 선종과 그 다음에 초기 불교가 이 우백하라고 하는 데서 만나게 되는데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이 우백하 적적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질 않아요. 이 몸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말해서 몸의 즐거움과 알아차림이 완전히 물과 우유가 분리되는 것처럼
완전히 분리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안에서 와요? 바깥에서 와요? 내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이건 혹은 즐거움이건 마음의 기쁨이든 그것은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시가 되었던 락이 되었던 마음의 대상.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체는 아니고 어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울에 비치는 그런 손님과 같은 그런 이제 상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 비치는 손님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고 그 다음에 대상이 아닌 주체인 것, 그것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이 참으로 실제이고 그 아는 마음에서 비추어진 대상인 알려진 내용물들은 인연따라 왔다 갔다 하는 객진 본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즐거움이라도 나도 나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동안에는 참된 공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여의고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현전할 때, 현전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적적성성. 그래서 가라앉고, 뭐가 가라앉았어요? 나에게 경험되는 대상에 대한 그런 나의 것이라고는 오해, 집착 등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무어가, 그 다음에 거울처럼 비치는 마음의 상태가 성성하고, 그 다음에 비춰질 때 적조하고, 그 다음에 적적성성할 때 이 상태를 우베카 사선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 때까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그 거치는 것을 계속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고 버려서 나중에 버릴 것도 없는 상태까지 간 최고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상수멸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차재정에서는, 금강경에서는 아상과 법상을 여의라고 하는 마지막 경지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구차재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하나하나 거친 것부터 세밀한 것으로 버려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냐면 일반 중생들은 갑자기 그렇게 금강경에서 나오는 상태가 되겠어요? 아니면은 구차재정으로 하나씩 버려가는 쪽으로 되겠어요? 일반 중생들은 점차를 일반 중생들은 거의 점차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금강경의 그 상태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기 불교나 그 다음에 설제유나 청태에서 얘기하는 이 세 종파에서는 단계를 아주 그대로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계를 시설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마지막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대승을 공부하기 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이 그 앞에 있는 수행하는 것들을 구차재정을 잘하고, 이게 이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행론이 되는 거죠. 네. 희락에 대해서 사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만 궁금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더 쉬울 거예요. 이 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잘 몸에 기정팔맥에 다 돌아가는 사람. 들어봤죠? 기가 쾌활쾌활하다. 한약을 먹은 사람들은 쾌활쾌활하다라고 하는데 기가 쾌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락은 선정 상태에서의 신체적인 기쁨. 그것이 기가 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게 되면 몸에 지극한 즐거움이 오게 돼요. 기가 막히지 않고 잘 돌게 돼요. 인도에서는 뿌라나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혈이 잘 돌아가면 몸에 그런 즐거움이 오게 돼요. 이해가 다른 사람들은 됐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경팔맥, 호주천, 대수천, 천신주천 하면은 조금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알죠. 그 기가 이렇게 막힌 데가 열리게 되면은 오는 몸에서 오는 그런 즐거운 상태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충 이해가 갔죠. 그러면 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석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막에서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상태, 그걸 희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건 아직 그 물을 마셨어요? 샤워를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직접 가서 물을 마시고 샤워하는 상태는 그럼 뭐겠어요? 락이고. 저 멀리서 오아시스를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상태를 희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주석서에서 그런 설명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설명한 거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막 물을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샤워를 네, 그것도 락이고 그러면 기혈이 잘 도는 것도 락이고 그게 이제 서로가 상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은 희는 관념적, 정신적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락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직접 경험하는 상태. 이런 이제 두 개의 차이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희는 정신적인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락은 신체적인 즐거움을 말한다. 그걸 이제 비유하기 위해서 이제 희와 락을 얘기하는 거죠. 되게 수월스님 이해가 되나요? 저는 잘 되는데요. 뭐 다른 분들은 잘 될지에 대해서는 잘 확신을 못 가지겠어요. 만천스님은? 네. 이해가 돼요? 네. 이제 이거를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호흡을 좀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1학년 강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다른 종단의 그 수행자들이 저 사문 집단은 앉아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안반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라. 그래서 이 아나빠나 사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찰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번에도 안반수의경에 대해서 출신영경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서 오온의 생멸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의 무상함을 관하는 건데, 근데 무엇과 함께 한다고요? 호흡과 같이 하는 거예요. 호흡과 같이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이 편안하고 길고 미세해질수록 그러면은 이 삐띠 슈카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접촉이 가까워져요. 이 호흡의 그 길이에 따라서 호흡의 미세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호흡을 이제 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빨리 이제 경험될 수 있어요. 그 수카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구차대정은 실질적으로 거칠은 산야에서 미세한 산야로, 그런데 이 산야를 넓게 보면은 색수상행식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사막도의 세계는 색에 집착하는 세계이고, 그 다음에 이 욕계는 이제 전체적으로 색에 집착하는 세계이고, 그 다음에 이 색계 사선정은 무엇에 수의 수가 거치는 수에서 고급스러운 수로 그렇게 점점 승화되어 가는 상태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는 이 산야를 더 맑혀가는 그런 수행이고, 어디까지? 무소유처까지.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는 행을 아주 닦아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상수멸정에서 식마저도 이렇게 닦아나가는. 그래서 오온을 거치는 것부터 하나하나 버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구차재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버릴 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대피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강조를 해요. 대치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치락에 대한 습관과 욕망이 있는 사람은 대치되는 수행이 뭔지 아세요? 치락에 대해서 이 사막도의 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락을 짓는 사람이 대치되는 법이 뭐가 될까요? 바로 위의 단계의 법이 대치법이에요. 그래서 치락을 짓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색계의 선정을 닦는 것으로는 이 치락을 못 닦아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칠선이에요. 이 칠선을 닦는 법으로 치락을 다스려야 돼요. 왜 칠선을 닦아야 되죠? 칠선을 닦으면 그러면은 인간과 천상계의 즐거움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치락을 닦는 심리적인 상태하고 칠선을 닦는 심리적인 상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것이 그 밑에 단계의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보다 두 단계 이상의 것은 밑에 것을 다스리지 못해요. 이 같은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락과 칠선을 짓는 사람의 동등한 뿌리는 뭐예요? 오용납니다. 근데 오용락을 더 길고 오래 즐기겠다는 칠선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오용락을 지금 현재 찰나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칠학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위에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밑에 있는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칠학에 소속되어 있다면 칠선을 닦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수행이고, 그 다음에 칠선을 통해서 이 인간과 천상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색계의 선정이 그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색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무색계 선정이 그것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출세간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 출세간의 법은 뭐가 되죠? 수다원에서부터 알아한다. 출세간의 법 시작은 온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다면 온무화를 가남으로써 무색계에 대한 집착을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밑에 단계의 집착을 그 다음 단계의 수행으로써 하나하나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구차재정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72번을 만초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목수행론 14. 선종과 초기 불교의 마음. 선종에서는 마음을 관한 하나의 법인 모든 수행을 아우른다 하며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음은 무엇인가? 초기, 구사, 중관, 유식의 가르침 모두 수상행식을 마음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친다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 중에 하나를 깨치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할 때 오운을 얘기하는 우리 중관학파에서도 오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도 오운을 얘기해요. 아, 그리고 아, 또 어디에서도 오운을 얘기하는가요? 뭐, 초기불교에서도 오운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기불교, 중간학파, 유식학파 전부 다 오운의 수행을 얘기해요. 자, 오운 가운데서 세계거리고 수상행식이 마음하고 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견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수상행식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 읽어보세요. 수상행은 고락의 느낌과 시비의 상, 호호의 행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에 집착하면 번뇌를 낳는다. 그들은 닦아야 하는 오염된 마음이며 아비다마에서는 심소라고 한다. 식은 아는 자금이다. 식은 수상행과 함께 하지만 수상행은 아니다. 수상행은 알려진 외용물에 해당하고 그것들을 아는 작용이 식이기에 식을 듣는다고 하지는 않는다. 식은 아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은 수상행과 함께 하지만 수상행과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아는 작용만 오롯이 공유하여 수상행이 견뇌작용과 분리됐을 때 한가에서는 바로 깨달음이라 하고 견성이라 한다. 그래서 식은 뚜렷이 구별되라고 수상행의 번뇌는 닦아나가는 것을 말해서 오와 수라 한다. 또 식을 보는 것을 해라 하고 수상행을 닦아나가는 것을 것은 고락의 느낌과 시기의 판단과 호의 음악등을 다듬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헌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수상행식의 수행을 정의 쌍수라고 하였다. 달마대사의 정신론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해주세요. 자, 수상행과 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수는 고락의 느낌, 상은 옳고 그름의 상, 호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욕구, 행.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수상행은 전부 다 집착하면 번뇌를 낳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것들을 여기 오염된 마음이라고 말하고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라고 얘기하고 식은 아는 작용 식 그래서 식은 심이라고 하죠. 자, 아비담마에서는 그래서 수상행은 수상행은 심소 식은 심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에서 둘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아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과 함께하지만 수상행과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이 동로에서 수상행과 분리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 선가에서는 견심, 견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은 이 아는 마음은 영롱하고 역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은 오해 대상이고 수상행은 닦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그래서 아는 마음은 보아야 되고 수상행은 닦아야 되는 그런 이제 둘로 나눠질 수가 있게 되죠. 계속 읽어보세요. 달마대사의 관심론에서는 진여심과 영호심의 두 가지 마음을 말한다. 진여심은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고 영호심은 오염된 마음이다.
이 둘은 동시성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 그 한문이 나와 있는 거 어디 갑작스럽지만 우리 학감 스님 한문을 한번 읽고 한번 새겨보세요. 요견 자신 기용 스스로의 마음을 보는 것을 보면 용이 일어난다. 이 유의종 차별. 그래서 네. 자심을 명료하게 보면 그 사용처에 있어서 이종의 차별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운하위 어떻게 해서 둘인가 대해보세요. 일자정심 하나는 맑은 마음이고 이자정심 두 번째는 그 오염된 마음이다. 기정심자 그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즉시 무류 진여지심 그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고 기염심자 그 오염된 마음이라는 것은 유류 무명지심 그 번뇌가 있는 명료하지 않은 무명의 마음. 무명의 마음이다. 차이종심 이 두 가지 마음은 법계 자연 본래 부유 그 법계 자연의 본래 부비된 것으로 이 유의 가연 합과 하우 하와 불생 불상생 그 오로지 그 가와 연의 합이고 그 서로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호불상생 서로의 원인이 되는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이종의 마음은 동시에 그 일어나기나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론에 보면 진여심과 여모심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여심은 오염되지 않았고 여모심은 오염된 마음이다. 이것은 동시생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수상행식하고 나눠가지고 수상행과 식 두 가지가 있는데 수상행은 여모심이고 식은 진여심이다. 그래서 이 식은 물들지 않는 마음이고 수상행은 물드는 마음이다. 이 물들지 않은 식과 물드는 수상행은 동시생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자, 이 얘기가 논리적 모순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수월 선생님.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수상행식을 신과 신토로 나누고 달마대사의 관심론까지 그렇게 엮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불교를 앞뒤로 거꾸로 열심히 해봐요. 이 길은 이것밖에 없어. 불교는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식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내가 이걸 얘기를 하면 유식의 수행론을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 유식의 수행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하고 연결시키면은 그러면 더 명확하게 알게 돼. 지금 초기 불교하고 비교하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근데 유식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이것은 아비다마의 신과 신소를 말하는 것이다.
심은 의식이고 의식은 근과 경이 좋겠을 때 발생한다. 또한 의식은 심과 심소의 결합이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의식은 사과를 아는 마음과 사과에 대한 이미지의 합이다. 즉 아는 마음, 심은 경분이고 심소는 알려진 내용을 상분이다. 선종에서는 이 아는 마음은 진여심이라 하고 알려진 내용들은 곧바로 느낌과 판단, 욕망으로 진화하기에 생멸심 또는 오염된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가의 수행은 다시 수상의 형식으로 규결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경분과 그 다음에 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의 언어예요. 그래서 아는 마음은 경분이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내용물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그 알려진 내용물을 뭐라고 하냐면 상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걸 심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가의 수행은 다시 수상행식으로 이제 귀결된다고 했는데 자, 육조해능대사하고 그 다음에 신수대사 신수대사의 수행은 염호심하고 진여심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죠? 염호심 염호심을 닦는 거예요. 자, 염호심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이 수상행식 가운데 무엇을 닦는 거예요? 수상행 수상행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육조해능대사는 어디에다가 염호심을 중점을 뒀어요? 아니면은 진여심에 중점을 뒀어요? 진여심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뭐냐면은 수상행식 가운데 식 아는 마음. 결국은 진여심에 중점을 두던 아니면 염호심에 중점을 두던 간에 이 두 가지는 나중에 다 닦아져야 돼요. 진여심을 보고 염호심이 완전히 다 닦아져야 돼요. 이게 바로 달마세사의 이 사행문의 수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관심문에 또한 얘기를 네가 이제 내게 묻는 것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마음인데 어찌 반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찾는가? 아침부터 날이 저물기까지 24시간인데 보고 들으며 웃고 말하며 혹 진심내고 즐거우며 혹 시비하여 가지가지 베풀며 운전하나니 필경에 이 누가 능히 이렇듯이 운전 주의하는가? 라고 하니 이 마음은 진심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온유는 시기는 아는 마음인 것이다. 자, 이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이 읽어보니까 딱 알겠어요. 말씀하시면 딱 그만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일상 행위를 할 때 자 화남으로 한번 비유를 보자고요. 화가 났어요. 어느 것이 진여심이고 어느 것이 생멸심이에요? 어느 것이 생멸심이에요? 화난 상태가 생멸심이에요. 진여심은 뭐예요? 그것을 아는 마음, 화난 것과 함께 같이 일어나는 마음. 마음이 없으면 이 화난 것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거울과 같이 이것은 기쁜 마음. 자, 화가 났던 기쁨이 왔던 거울처럼 다 모든 것과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 것 때문에 이것이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청정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회광반조예요. 그래서 기쁠 때 기쁨을 쫓아가면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지말심으로 가는 것이고 기쁜 것을 아는 마음으로 재우쳐 들어가면 회광반조입니다. 화났을 때 화난 것으로 쫓아가면 지말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회광반조에서 화난 것을 아는 마음으로 간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봐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신론에 이르 내가 이제 내게 묻는 것이 고요하고 신령하게 아는 마음인데 어찌 반조하지 않냐고. 아는 마음은 이 탐진치하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반조해야, 반조해서 안으로 회광반조해야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밖으로 쫓아가면은 지말로 가면은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여기서 이거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테크닉으로 예를 들어서 화남 화가 많이 나면은 빨리 외쳐야 돼. 화남 하면 어느 순간에 화남이라는 단어에 착고 치게 되면 그러면 화난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단어로 가버리면은 그 에너지는 순간적으로 꺾여져 버려요. 화남이라는 단어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딱 꺾여져 갈 때 화남하고 화난 상태하고 화난 것을 아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탁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도 이러한 테크닉이 있고 이런 테크닉은 어디서 잘 개발됐어요? 초기 불교에서 개발됐어요.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 개발되었으니까 다른 수행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요? 천명의 말씀. 천태주관에서도 이 방법을 살짝 변형해서 사용하고 유식에서도 사용하고 이게 이제 선종까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한지를 한번 이제 이 2년 동안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비 설시는 스스로 알고 보는 능력이 없다. 만일 아니비 설신이 스스로 알고 보는 능력이 있다면 죽은 시신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할 때입니다. 죽은 시신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은 마음을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심론에서 만일 색신이 운전한다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사람이 한 생각 사이에 명을 마침해 몸이 모두 아주 그늘음을 썩어 무너지지 아니하였는데 눈이 스스로 보지 못하고 귀로 눈이 듣지 못하여 못하면 코가 향냄새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이 보고 듣는 동작이 반드시 너의 본마음이 그런 것임을 알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비추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은 자기의 탐진치에 의지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의 경위에 입각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번뇌 없이 수상행 없이 무심해졌을 때 모든 것을 비추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비담바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심수 혹은 경문과 상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식과 수상행이 수상행 이 모두는 무식행 동심이라는 무상한 마음이다. 자, 그 부분은 직접 연결되지 않으니까 좀 철학적이니까 통과하고 통과하고 73번 준영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망경의 수행은 경도와 본성의 두 가지한테 깨달음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24시에 모인... 내가 좀 수정했어요. 칠판을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 학감 스님이 앞에서 한번 이 칠판을 보고 이거 깨달음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24시의 모든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을 보는 것이고 이것은 초기 불교의 사태 수행과 다르지 않다. 아는 마음을 항상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신념설을 권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달마의 혈맹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두 번째는 마음의 자성과 본성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깨달음의 실전 수행 방법은 약간 다르다. 첫째는 모든 산야를 여의고 작용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3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륙시에 작용하는 수상행과 함께 그 아는 마음을 보는 거, 이것은 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보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아직 견성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해야 견성이라고 하냐면, 이 마음이 대상과 함께 시시각각 생멸하여서 무상하고, 그 다음에 무아임을, 실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견심성, 마음의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계가 처음부터 견심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수상행과 작용, 탐진치와 함께 작용할 때 그것을 아는 마음, 아주 숨겨져 있어요. 마치 예를 들어 속옷과 같아. 속옷은 버터들 안 보이잖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려고, 아는 마음을 계속 보려고 들어가는 것을 견심이라고 한다면, 이 아는 마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무상하고 그긴 자아가 없고 탐진치와 함께 생멸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탐진치가 소멸했을 때 아는 마음도 다시 정멸로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은 견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심과 견성, 견심성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두 가지 수행, 즉 산녀를 여의고 직접 곧바로 마음을 보는 것과 산녀를 활용해서 공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 인식론에서 참다운 지식을 획득하는 두 가지 인식 방법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 논리학의 대가인 법칭대사는 사문의 지식을 얻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니, 첫째는, 이거는 이제 노트하고 같아요. 노트 보고. 첫째는 바로 보아서 아는 직접지인 경험지이고, 두 번째는 출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출음지이다. 경험지는 사선의 상태에서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출음지는 산녀를 통해서 진리의 무상, 보호무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을 습득하는 두 가지 다른 도구가 수행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달한 것이다. 달마 혈명론의 앞뒤 모든 부처님들이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며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불립문자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교학을 무시하는 풍조를 인상하는 오해의 본원이 되었다. 하지만 불립문자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 금강경 7장에서 부처님의 해탈 열반법은 원업, 관계, 사물이 모두 해체된 상태에 의해 원설로 표현할 수 없고 체험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불립문자인 것이다. 그렇지만 해탈 열반의 이전의 소식은 모두 원설로 표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기 불교와 선일체 유무는 열반을 장려하는 본래를 관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원소로 잘 시설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불림, 첫 번째로는 불림 문자의 뜻을 금강경 7장을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불림 문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해탈,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된 상태에는 거기에는 모든 물질도, 거기에는 언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 이런 모든 것이 다 해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식 도구나 수단이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립문자이지, 이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그 해체와 깨달음과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것은 우리 교황뿐만 아니라 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거나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설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붓다 담마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 열반 이전의 소식은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 열반 이전에 그 열반을 장애하는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이해하고 번뇌를 분해하고 번뇌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불법은 전부 다 분리문자가 아니고 전부 다 문자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마 흥륜론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다. 끝없이 번개한 것부터 온갖 움직이고 행복하는 일체의 시간과 장소가 모두 그대의 본래 마음이며, 모두가 그대의 본래 부처이다.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 함도 또한 이와 같다. 라고 이는 관심론에서 이미 표현했던 일체시의 행주자와 업무공정에서 항상 작용하는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곧 연성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그리고 이 행위 속에서 작용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항상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남방불교의 사티수행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달마 설명론은 남방사티수행의 중국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마음의 작용 가운데 알아차림이 지극하며, 마음의 흐름이 멈춰지고, 마음의 흐름이 멈춰지게 되면 과거심은 현재심으로도, 현재심은 미래심으로도 상품되지 않으므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동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 마음의 상속작용이 멈춰지게 되면 사물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동에 대해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라는 이렇게 글을 보면 도저히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나 명료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어요. 만초선님. 네. 지금 현재 내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을 표현한 내용이 네. 완전히 100% 싹 와닿는가요? 네. 아, 싹 이해가 돼요? 네. 이건 아마 스님이 저번에 한번 강의 듣고 두 번째 들어서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럴 있지 않으면. 아, 그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유광 스님. 자, 봐봐요. 과거심을 지금 현재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과거심을 얻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집착이나 어떤 즐거움, 예를 들어서 스님 고향이 어디야? 울산으로 돼요. 울산? 이제 울산에 오래 살았으면 스님이 7살에서 10살 때 울산에 살았는가? 7살에서 10살 때는 어디에 살았어? 경기도랑 아이고 너무 육자받았어. 비유를 드리기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내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서촌에서 살았는데, 충남 서촌에서. 내가 그 어렸을 때 소나기의 주인공처럼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있어요. 하나의 그 성처럼 그쪽은 네모진 정방향인데,
그 집 한 집만 있어. 성적을 매기는 거야. 다른 여타의 집의 구성 요소를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집에서 선망의 대상. 그래서 이제 거기 집에 남매가 둘이, 우리 또래 남매가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나이에서 그 집에 추천받아서 가서 그 방갈로에서 장난감 가지고 한번 놀면은 나올 때 어깨가 으쓱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 어린애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 같고 그러니 이제 그런 이제 집이었어요. 그런 집인데 그러니 이제 그 유년기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그런데 재수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학원을 서울에서 다니다가 그날 학원을 갔는데 문이 닫혀진 거야. 왜 그러냐? 내일 추석이래. 그래서 갑자기 추석이라고 하니까 고향이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표를 끊었는데 표가 바로 없어. 충남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저기 전라도로 해가지고 군산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천을 갔어요. 근데 한밤에 도착했어. 한밤에를 도착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 개울이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잘박잘박 걸어갈 수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만큼을 걷어야 돼. 발목을 걷어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딱 등에다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갔어. 이제 그것은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어두운 마음을 갈 수 있게 하겠죠. 그런데 그 성곽 같은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초가집처럼 다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 흙이 보이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냥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폐가가 되어 있는 거죠. 딱 보았을 때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추석 전날에 달빛이 교교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벌레들은 막 그냥 사납게 울어대고 그런데 과거에 어렸을 때 그 남매들하고 그 집에서 놀던 장면은 생각이 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집은 폐가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인간에게 무슨 생각이 가고 있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막 지쳐버리면 그런 거 안 되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 생각이 또 아주 깊이 나요. 이제 그때 그 돌아가지 못하는 그 그리움,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 그리움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과거심을 지금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과거심을 얻었지! 지금 과거심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 잔상이 지금 현재 나를 캡처해버린 거야. 그 뭐냐면은 과거에 대한 어떤 애상과 즐거움과 기억과 집착이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관성이 아직까지도 나에게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심을 얻을 때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 때 과거심을 지금 내가 현재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말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생각했는데 완전히 무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감정의 흔들림도 없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과거심이 나에게 어떤 관성을 통해서 나에게 현재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지 못해요. 과거심이 불가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건 자연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알아차림이 명료하고 지극하면은 어떤 과거의 감정이 탐심이나 진심이나 회한이나 추억이나 기억이나 그리움들을 알아차림이 강렬하면 저쪽에서 날아오는 그 에너지보다도 나의 알아차림이 강렬하면 알아차릴 때 그 자리에서 꺾어진 화살처럼 뚝 부러져서 내려가 버리고 더 이상 얻지 못하면 과거심 불가되게 되고 만약에 내 알아차림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아차림의 힘이 과거의 감정보다 약하면 그러면은 과거심은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계속 상속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지극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 힘보다도 강해서 이 관성의 법칙을, 이 상속의 힘을 잘라버렸을 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능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초 스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금강경에서 수행과 그다음 초기교계 수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책이 언제쯤 온다고 하는가요? 화요일 전까지는 보내달라고. 화요일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그 만초 스님이 보시를 했어요. 그 책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박수 좀 쳐주세요. 이 보시의 공덕으로 1년 반 동안 무장무예하고. 좀 더 늘려주시죠. 아이고, 그러면 더 이상 무시라는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많이.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유식의 수행론. 유식의 수행론은 유식 30동에서 나오는 지전 이전의 수행론, 그러니까 자량과 과행의 수행론과 그 다음에 십지경에서 나오는 초지에서 십지의 수행론 둘로 구성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미리들 공부를 하셔가지고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선종에서의 깨달음이 수상의 번뇌정계 분리되어서 그 아는 식심이 오롯이 동로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이거를 그 일시적인 찬타적인 상수 결정에 들었다고 또 볼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 상수 멸정하고는 카테고리가 달라요. 이거는 상수 멸정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거는 본호점수에 해당하는 견성을 얘기한 거예요. 본호점수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 마음을 보았다 할지라도 수상행의 번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진치를 그것을 계속 더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계속해서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도노동수가 마지막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상수멸정까지에 올라가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의 오온무와 그 다음에 초지보살의 그런 그 뭐랄까 오온개공의 상태, 이제 그런 상태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상수,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의 다섯 가지의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수멸정이라는 건 굉장히 좀 독특한 설정이라서 그 중에 한 작용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런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수멸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일주일 후에 이 상수멸정에서 나오리라라고 프로그램을 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동로한다 그랬고 수상행의 번뇌정계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실제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식심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구별되어져서 여기에서 식이 동로하게 돼 있는, 그렇다고 해서 수상행이 없는 것은 아닌데 수상행을 회광반조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마음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수상행이 지금 다 소멸된 상태가 그렇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아, 그럼요. 다른 질문 없는가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